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좀 전에 레슨을 하다가 또 한 가지 좀 좋은 팁이 있어서 생각났을 때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케일을 보통 하다 보면 저음에서부터 고음으로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이런 거든지 아니면 보통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왔다 갔다를 하는데, 사실 요 앞 시간 강의와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는데요. 저음을 내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고음에서부터 내려오는 길로 갔을 때가 좋은 소리고, 그냥 저음 자체에서 세게 내는 소리는 사실은 좋은 길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스케일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스케일이 더 좋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 그것도 이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잘. 그래서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스케일을 할 때 그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에 대한 팁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미 솔미도 이렇게 5도 간격 정도의 그 스케일에서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성구가 두 개 이상의 성구가 연합 섞이지가 않으니까 1단 2단이 섞여서 나오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냥 1단만으로도 해도 돼요. 근데 이걸 한 옥타브까지 가면 정도 한 옥타브 정도가 도미 솔 도까지 가려 그러면 이제 그 반드시 그 길이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느낌이 조금씩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티가 안 나게 하는 것이지, 아예 그 같은 길로 처음부터 그냥 쭉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밀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음정에서 한 번 더 소리를 길을 앞쪽으로 당겨주고 포커스를 그 비강 쪽에다 맞춰주고 정확한 피치 음정을 내고 내려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해보면 하고 그냥 내려와요. 대충 그냥 툭 치고 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 마지막 음정에서 반드시 그 정확한 지점에 넣는 것을 훈련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 마지막 음정에서 잠시 조금 멈추고요. 그냥 축 치고 내려오지 말고 조금 페르마타 같은 느낌으로 조금 길게 느린 다음에 그 지속할 때 처음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지속하는 음정에서 콧소리로 약간 비브라토를 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그 소리를 한번 끌어보세요. 그러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느낌이에요. 마지막에 콧소리를 이렇게 과하게 넣어준다는 느낌. 해서 멈추지 말고 이게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들어가면 그 비강 길이 열려서 어지간한 음정 고음까지는 그 한 길 같은 느낌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피치를 갈 수 있거든요. 짧아도 정확하도 짧은 짧아도 정확한 피치를 가는데, 어정쩡하면 자꾸 플랫이 돼서 그 발성 연습하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음정 고음 마지막에서 비강 쪽으로 넣고 콧소리로 바이브레이션을 한 번 더 이렇게 주는 느낌으로 지속을 시킨 다음에 정확한 음정이 나고 난 뒤에 그때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